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은 바로 마인크래프트 피자 모드인데요. 오늘 모드에서는 피자들이 추가가 되는데 생각보다 되게 디테일한 모드예요. 피자를 피자판에도 담고 그리고 나서 그 피자판에 있는 것도 쪼개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피자는 우유를 작업대에 올리거나 인벤토리에 올리게 되면 치즈가 나오게 돼요. 이게 치즈가 있어가지고 이런 치즈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빵을 이렇게 8개를 돌리게 되면 도우 만들어져요. 도우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치즈와 빵을 도우를 합치면 그리고 이게 피자가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피자거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피자인데 여러분 이게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이거 구워 먹어야 돼. 이따 구워 먹는 걸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리고 이게 피자 자를 때 이게 실제로 본 사람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 이게 왜냐면 이게 그 피자 가게에서 이런 걸로 자르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누구세요? 아무도 안 계신데? 아무튼 네, 제가 피자 가게에서 많이 봤어요. 근데 이거 말고 나 진짜 큰 거 막 엄청 큰 것도 봤었어. 한 번에 쓱쓱 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피자 가게에서 먹었을 때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어느 상자를 열어야 되지? 이건가? 이거 맞다. 자, 다음은 이 피자 토핑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피자가 일반적인 피자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피자에다가 토핑을 할 수 있어요. 소고기를 작업대에 올리게 되면 페페로니인가 이게? 원래 페페로니가 소고기 피자야? 페페로니가 나오고 돼지고기를 올리게 되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런 게 나와서 이거를 토핑에 쓸 수가 있어요. 토핑은 이거 말고도 버섯이랑 조금 특이한 토핑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페페로니가 돼지고기라고? 근데 여긴 소고기로 되어 있던데? 봐봐요. 제가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소세지였니? 아 그래? 편집할까 얘들아? 아 네, 영어를 못 읽어가지고 여기 봐봐, 여긴 소고기로 되어 있어. 편집할까? 좀 심했냐? 좀 심하지? 일단 진행할게요. 종이 3개를 하고 나면 이상한 카드보드? 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종이거든요? 이 종이를 다시 8개를 합치게 되면 피자 판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닭 소리가 정말 짜증나거든요? 이 맵에서 여기 쪽에 닭이 좀 많아가지고 이게 피자 판이 나와서 이따가 이 피자 판에 피자를 넣을 거예요. 이따가 이 피자판에 피자를 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인가? 이것도 맞긴 맞는데 피자 조합법도 보여줘야 돼. 피자는 이런 식으로 조합이 가능하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했던 페페로니를 넣게 되면 페페로니 피자가 되고 그리고 소세지를 넣게 되면 소세지 피자가 되고 그리고 버섯을 넣게 되면 버섯 피자가 됩니다. 버섯은 원래부터 마인크래프트에서 두 종류이기 때문에 두 종류의 피자가 된다는 거. 이게 왜 여기 있지? 오류 생겼어요. 이게 아니에요. 오류 생겼어요. 오류. 이게 버섯 피자는 이거고요. 그러면 그 피자가 왜 이렇게 안 돼 있죠? 제가 할 때 약간 잘못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제가 진행을 할 때 뭔가 잘못 만들었나 본데? 원래는 이런 식으로 피자 도우랑 양털들을 섞는 거거든요? 그리고 설탕까지? 그렇게 하면 이런 피자가, 레인보우 피자가 나와요. 조금 특이한 피자? 레인보우? 좀 이상하죠? 레인보우 피자. 저걸로 조합법 가이드 보여줘도 여러분 충분하죠? 그리고 이제 이 피자들을 굽게 됩니다. 이 피자들을 굽게 되면 내가 굽는 거를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근데 뭔가 화로로 표현해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화로로 표현했는데 괜찮죠? 일단은 그냥 피자를 화로로 굽게 되면 치즈 피자가 되고요. 그리고 구운 거, 그리고 다음은 버섯 피자 같은 거는 역시 구운 버섯 피자가 되고 그리고 페페로니는 구운 페페로니, 그리고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피자가 되고 그리고 소세지 피자는 소세지 피자. 아! 불아이템도 있으니까 게임 모드로 뽑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까 보여줬던 이 박스 있죠? 박스. 이 박스에다가 넣으면 되거든요? 이거를 올려서 박스에 넣게 되면 이렇게 피자를 넣어가지고 다닐 수가 있어요.
좀 더 간지나게? 원래 피자 박스에 넣는 게 좀 뜨겁게 유지시키려고 하는 거였나? 대신에 이거는 안 구워진 건 안 넣어지니까 꼭 구운 것만 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박스에 넣으면 돼요. 뭐 소세지, 레인보우, 버섯 다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고, 이거를 넣은 다음에 어떻게 꺼내서 먹냐면, 이거를 게임 모드 풀게요. 여기다 다시 인벤토리 올리게 되면 꺼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물론 이렇게 먹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냥 이 한 판을 그냥 이 한 판을 이렇게 짚고 먹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흔치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쪼개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저희가 칼 만들었잖아요. 이 칼로 쪼갤 예정이에요. 그냥 먹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자, 그러면 쪼개볼게요. 난 치즈 피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커터로 하면, 커터를 이용하면 총 8개의 피자, 8조각으로 나눠져요. 원래 보통 8조각으로 나누잖아. 그래서 이것도 8조각인 것 같아요. 보통 피자 8조각으로 나누잖아. 이런 식으로 피자를 얻을 수 있고요. 각자의 피자가 어떤 효과가 있을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치즈도 먹을 수 있고, 도우가 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 확인 안 해봤거든. 그리고 이것들도 먹을 수 있는지까지 전부 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허기를 빵으로 만들고, 소세지 먹을 수 있다. 에이, 한칸 밥밖에 안 차네. 버려. 자, 그리고 소고기 반으로 쪼갠 거 똑같아. 버려. 이거 먹어지나? 아, 이건 안 먹어지네. 도우는, 이거는 따지고 보면 밀가루 상태라서 그런가? 원래 도우가 밀가루 상태에서 치즈랑 같이 넣고 굽는 거잖아. 그치? 이것도 일단 안 먹어지니까 버리고, 안 먹어지는 건 필요 없어. 그냥 치즈를 한번 먹어볼게요. 아파. 빨리 먹어야겠다. 다섯 칸이나 차는데? 뭐 이렇게 많이 차? 치즈 하나 먹었는데 다섯 칸 쳤어? 그 소고기 하나 먹어도 다섯 칸이 차나? 잘 안 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 차네. 자, 그리고 다음은 일반적인 거, 일반적인 피자. 7칸 반? 아, 이게 피자가 칼로리가 높아서? 칼로리 때문에? 칼로리 때문에 진짜 그런 건가? 헐, 굉장히 가슴 아픈 모드 아님? 굉장히 가슴 아픈 거 아님? 그럼 버섯 피자 먹어볼게요. 꽉 찼어. 나 먹어서 꽉 차는 모드 처음 해봐. 음식 모드를 많이 해봤지만 먹어서 꽉 차는 모드는 처음 해봐요. 뭐지? 다음 소세지 피자를 먹어볼게요. 꽉 차는 모드는 난생 처음 해보네. 먹겠습니다. 이것도 다 차. 헐. 그리고 마지막 페페로니까지, 마지막은 아니지만 페페로니까지 먹게 되면 페페로니도 당연하게 다 타겠죠? 헐, 이렇게 다 차는 모드가 있을 줄이야. 그리고 뭔가 궁금해졌어. 내가 지금 하면서 좀 궁금해졌거든? 그래서 잠깐 기다려봐요. 이게 피자를 다시 합칠 수가 있을까? 뭔가 8개를 합치면 합쳐지지 않을까? 조합법에는 없거든요? 자, 일단 집을 잠깐만 리모델링 좀 할게요. 잠깐만 좀 뜯을게요. 뜯고 여기다가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했지만 역시 안 되네요.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설명이 없었던 모드라서 뭐 안 될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안 되네요. 마지막 레인보우 피자. 실제로 요즘 신메뉴가 많이 나오는 상태에서 이런 피자가 나온다면 안 먹을 것 같아요. 저는 제조법을 봤잖아요. 양털이 들어가더라고요. 안 먹을 것 같아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프가 붙었어. 야간 투시는 원래 제가 넣은 거고. 몇 시야 이거? 몇 자리길래 이렇게 빨라? 신속이 붙었는데 너무 빠른데요? 몇 자리를 붙인 거지 나한테? 몇 자리를 붙였길래 이렇게 빨라? 우와, 신속을 엄청나게 많이 붙여주는데? 오씨, 나 방금 박태환 같았어.
엄청난 속도의 신속이 붙네요. 이거 먹게 되면. 오. 오. 엄청난 속도의 신속을 붙여주는, 레인보우 피자 조각이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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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일단 집으로 가야겠죠? 오! 어느 집이더라? 거기 집이다. 야, 이거 내가 너무 빨리 나가서 오류 걸렸었어. 좋아. 이렇게 빨리 나가니까 오류가 걸렸어요. 문이 오류가 걸렸어, 오류. 대박 신기. 자, 이렇게 해서 피자 모드를 한번 즐겨봤는데요. 지금 너무 빨라가지고 엔딩을 찍기가 너무 힘들어. 제 유튜브에 재미난 영상들 많으니까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피자 모드였던 것 같네요. 되게 디테일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의 모드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빠.